해봅니다. 구독자님이 냉면 무절임을 부탁하셔서 무 한 반 개가 남아있어서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게 무게는 700g이고요. 큰 무 한 반 개 정도 됩니다. 이걸로 무절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2-3cm 정도 되거든요. 얇게 썰어줍니다. 좀 썰다가 이쪽을 좀 돌릴게요. 무를 먼저 절이는데요. 대부분 여름에 무는 매운 경우가 많습니다. 혹시 매운맛 절이는 데는 설탕, 식초 이게 좋습니다. 자, 물 종이컵 한 컵, 한 180ml 정도에다가요. 고운 소금입니다. 듬뿍 한 스푼 넣고요. 양조 식초입니다. 한 3스푼 넣겠습니다. 설탕을 넣고 절이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설탕이 좀 아까우니까 유수가를 좀 넣겠습니다. 이렇게 한 반 스푼 정도 넣고 이렇게 절여주겠습니다. 30분에서 한 1시간까지 절이셔도 됩니다.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. 원래 제가 물을 넣기는 넣었지만 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. 물기를 좀 이렇게 짜주겠습니다.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고요. 주물러서 무에 물을 입혀줍니다. 무에 빨간색을 입혀주고요. 이대로 그냥 드셔도 맛있습니다. 요 정도 무 색깔 내면 되고요. 다진 마늘 이렇게 한 3분의 1스푼 정도. 설탕 싹 깎아서 하나 정도 넣고요. 멸치젓을 한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여기서 이제 드셔보시고요. 조금 더 새콤한 맛을 원하시면 식초를 한 스푼 정도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. 저는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서. 저는 요 정도 새콤한 맛, 이게 지금 많이 새콤한 거 아니고 조금 새콤한 맛입니다. 자, 요 정도로 해서. 요렇게 만들어서 냉면이나 아니면 비빔면 이런 거 만들어서 올려서 드시면 돼요. 지금 1리터 되는 그릇이거든요. 그릇에 이 정도 넣었습니다. 냉면 무절임입니다.